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날씨가 너무 안 좋다, 그죠? 우중충하고 아니면 비 오고 해안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꽃들도 조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꽃들이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피어서 버텨주는 기간이 좀긴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꽃핀 아이들은 햇빛 살짝이 비켜가는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꽃을 더 오래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골드 애니버셔리는 그래도 여전히 색감도 쨍하고, 기운을 내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입장 색깔도 조금 다르죠, 다른 아이들하고는. 약간, 노란빛이 도는 그런 아이랍니다. 꽃 인심도 얼마나 좋은지. 이 아이들이 햇빛이 나야지 빵긋빵긋 웃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기운도 나고 그럴 텐데. 날씨가 그러죠. 제가 너무 예쁘다고 피어날 때부터 막 자랑자랑질을 하던 요 미스로제예요. 너무 꽃이 탐스럽고 예뻐요. 이 송이 송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예쁜 꽃송이를 만들어주는 제라들이 기특합니다. 이 햇빛이 없으니까 이 아메리칸 블루도 이렇게 꽃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풀떼기로 그냥 있는데 햇빛이 쨍하면 얘들이 보라색, 청보라색 요 보이죠? 요런 색감의 꽃들을 아주 예쁘게 요 끝마다 피워주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이끝 쪽에서 꽃을 피워주니까 이 가지치기를 자주자주 해버리면 꽃을 좀 늦게 보는 경향이 있답니다. 얘들이 엄청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잘 나가면서 키우는 건 맞지만 끝 쪽에 보시죠. 끝 쪽에서 이렇게 꽃이 맺힌답니다. 그래서 많이 자르면 꽃 보기가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요즘 들어서 싹수름들이 조금 기운을 내는 것 같은데, 요 싹수름들도 꽃이 이 피기를 햇빛이 쨍해야지만 꽃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꽃대가 이렇게 여러 군데서 올라오고 있죠. 제가 군데군데 막 꽃집기 순집기해서 여기 그죠? 여기 이빨은 크고 오른쪽에 이빨은 좀 작고 그러잖아요. 이좀 작은 아이들은 순집기해서 새로 올라온 아이들이에요. 또 이렇게 끝에 이렇게 새순 새로 올라온 여기 두 잎이 이렇게 빼버리면 여기서 또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집기 해야지 이렇게 풍성하고 가지가 많아지고 그래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더 풍성하답니다. 제가 이 조그만 꽃이 진짜 작아요. 이거 보이죠? 제 손톱만 한가요? 작은데 이렇게 끊임없이 꽃을 보여주고 얘는 구근이 굉장히 굵어요. 감자만 해요. 씨도 발화해서 키운 아이가 여전히 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클라멘드 요즘 것은 아주 크잖아요. 근데 요런 아이들은 꽃도 작으면서도 짱짱하게 꽃대가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위에 밑에서도 올라오고 너무 기특한 아이입니다. 이 데모르도 여전히 꽃을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저기 중심부 색감 좀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신비스럽죠? 질 때는 또 이렇게 져요.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돼? 비비 꼬면서 지는 것처럼 그래요. 여기 또 새로운 순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는 아이들은 조금 잘라줄게요. 그래야지만 피어나는 아이들이 힘을 받아서 더잘필 수가 있겠죠. 꽃대 이렇게 자를 때는 잎이 이렇게 새순이 났잖아요. 요 정도 위에서 잘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꽃대 자르면 풀 향기가 나요. 풀 향기 나서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이 앤틱 로즈 꽃좀 보세요. 좀 정말 장미 같죠? 막 여러 개 피진 않는데 꽃이 다른 꽃들처럼 막 여러 개 한꺼번에 피진 않거든요. 근데 하나하나가 장미처럼 예뻐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네 송이가 이렇게 피고 있는데 정말 미니 장미 같죠? 정말 장미 같아요. 이 소박한 다육맘님께서 이 아이비 제라늄 이렇게 자르기가 아깝다고 해서
제가 보험이 한번 만들어라 했는데 이 아이비 제라님도 여름을 많이 타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꽃이 지고 나면 지금 요즘 삽목하기 딱 좋거든요. 잘라서 보호미를 만들어 놓으면 혹시나 이거 모주가 여름에 혹시나 어떻게 된다 해도 또 보호미를 통해서 또 키울 수 있으니까. 또 삽목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나이 든 사람도 나이 들면 그러지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지만 이 제라들도 삽목이들이 더 여름을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미들을 미리미리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 니갈들 이거 삽목해서 지금 꽃들이 많이 그죠? 다 거의 맺혔어요 꽃이. 이렇게 나눔도 하고 또 보호미도 만들고 하면 진짜 제라늄 키우는 재미가 저는 제라늄 키우기 꽃 키우는 거 물론 좋지만 안 이쁜 꽃들이 없고 안 좋아하는 꽃들이 없지만은 이렇게 삽목해서 또 삽목이들이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만들어줄 때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또 서로 꽃맘들끼리 서로 꽃도 나누고 이렇게 할때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아사로나 티르 이 아이는 꽃이 정말 너무너무 오래가요. 색감도 예쁘지만 이런 색감이 별로 없죠, 그죠? 네, 이렇게 너무 예뻐요. 베란다 안쪽으로 지금 자리 배치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쪽에서도 이렇게 또 꽃순을 올려주고, 이 아이는 정말 다 예쁘지만 이 아이 참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 좀 보세요. 칼란디바 외목대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얘도 햇빛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꽃대에 안쪽에 있으니까 꽃대에 힘이 없어요. 이렇게 보세요. 꽃대가 얘처럼 바짝바짝 서야 되는데 꽃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요 꽃들이. 근데 햇빛이 부족하니까 얘들이 막 힘이 없어요. 목에 힘이 없고 꽃 피우는 것도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튤립형으로 요즘 한창 힘을 내고 있는 릴리안 안드레아라는 아이예요. 보세요. 꽃대가 엄청나게 튼실하고 또 꽃을 많이 맺혔어요. 보세요. 꽃대 꽃이 엄청 통실하게 피어나는 것 같아요. 꽃대가 꽃대를 7개나 현재 확실히 만들어 놨고요. 또 8개째 또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특합니다. 이런 정말 저희 집이 진짜 뭐 원래 식물등 없이 제라늄 키우기 어렵다. 오래 키우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여름에 이제 봄 날씨가 좋아질수록 햇빛이 더 부족해지는 남양집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식물등을 보고만 있어요. 네, 진짜. 얘들을 위해서라면 지금 찾아보고는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피워주는 아이들이 너무 예쁘죠. 제가 니갈 제라늄들 지난 가을에 삽목해서 그 아이들이 다 꽃이 피었다고 제가 꽃이 피고 있다고 제가 쇼츠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봅니다. 정말 이 색감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 아이 피치 클라우드 이 아이가 진짜 지금부터 피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피워주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삽목해 놨던 아이인데 로얄 캔디 플라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삽목한 아이라 꽃이 피어서 제가 큼지막한 분으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제가 큰 분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 니갈계 아이들이 성장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만 제가 여기다 심었거든요. 한 가지만 심어도 한 1년 정도 키우면 숨짓기 하면서 키워야죠. 키우면 아주 대품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6cm 분이에요. 이거 저희 지난번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요. 이렇게 순간순간 보면서 약간 노릇노릇한 잎들은 떼주는 것이 좋겠죠. 그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아랫뿌리가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한 뿌리가 이렇게 나무처럼 자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심을 필요 없이 하나 딱 심어서
지금 다음 주 때쯤에 제가 작업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우리 받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심어서 순짓기 하고 하면 이렇게 풍성해져요. 그러면 꽃이 여러 군데서 올라오면 그만큼 풍성하고, 또 옆에서 꽃 지고 나면 또, 옆에 떼고 나면 옆에서 또 올라오거든요. 요것이 지금 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면서 순짓기 하면서 또, 삽목이 나오겠죠. 그 삽목이들도 그 당해에 꼭 꽃을 피워주는 아이들이에요. 또이 아이가 또 물도 좋아하고, 또 여름은 또잘 지내고, 여름에 굉장히 이 아이가 뭐큰 문제 없이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이제 제가 보내드릴 텐데 또 어떻게 키우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만 딱 키워서 이렇게 큰 대품으로 키우면 지금 꽃 피기 시작하니까 지금부터 정말 초여름까지 계속 꽃을 피워주는 아이예요. 작년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니갈 제라까지 키우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여러 개 심을 필요 없습니다. 한개 이렇게 딱 심어서도 이렇게 대품 만들어서 예쁘게 키워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같이 공부할 거 있으면 알려주실 거 있으면 댓글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